황도현 사쿠라 선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상당히 인터뷰하기가 힘드신 분이에요, 그죠? 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이전에 네. 직접 말씀하신 건데 케이지 네. 올라가는 것보다 네. 카메라 앞에 쓰는 게 힘드시다고 했어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이게 막상 좀 막 사람들 앞에 서면 막 눈에 띄게 행동을 하긴 하는데 좀 그렇지가 못해요, 성격이. 지금 엄청 지금 사실 좀 떨리고 좀 뭐랄까. 아, 근데 사실 설레는 것도 있고 떨리는 게 있어요. 지금 또 시작됐거든요. 그 기억이 지워지는 그 느낌? 시합 끝나고 그 느낌? 그게 좀 시작돼가지고 사람들. 근데 또 이규덕 기자님 또 현민이 형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이기 때문에 와서 뭐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하고 싶어서 네, 흔쾌히 응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감사드리고 이거는 일단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그냥 한번 시작해본 질문이고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갈게요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여기 사쿠라 선수의 지금 목 상태를 궁금해하세요. 아, 네네. 지금 부상 정도와 지금은 네. 어느 정도 상태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길어져서 제가 6월 10일에 이제 그 문기범 선수 시합 준비하면서 6월 10일에 스파링을 하다가 목을 다쳤어요. 이제 그 최순태 선수, 그 선봉철 최순태 선수. 자, 저 죄송해요. 네, 그 선수랑.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그 선수랑 네, 그, 네. 그 저희 재현이 형, 그 최재현 선수 어떻게 또 두 번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그렇게 스파링을 하다가 이제 큰 사람들이랑 스파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근데 큰 사람들이랑 할 때는 넘기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클을 엄청 많이 쳤는데 그게 욕심이었던 거죠. 그때 목이 확 다치고 목이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사실 시합이 잡힌 상태라서 경과를 지켜봐야 되니까 다음날 바로 병원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그게 10일이 월요일이었는데 17일에 그 블랙컴뱃 쪽에서 촬영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그 뭐 제가 일하는 곳에 월차를 내고 그 오전에 촬영하고 이제 저녁에 운동하는 걸 찍으려고 또 했어요. 운동하는 거. 네. 그래서 그 인터뷰하면서 안 그래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목 부상 때문에 운동하는 거 제대로 찍을 수가 없다. 근데 어차피 병신데도 그냥 살만 빼서 싸우겠다 했어요. 거기다가. 근데 그 이제 그 최순대랑 스파링하다가 네. 저 또 그래도 그 촬영하는 거에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잽을 한 대 이렇게 딱 맞았는데 그 바로 그냥 몸이 다시 굳어버 목이 그냥 맛이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또 바로 다음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병원 파업 때문에 네. 아 맞아요. 네, 병 그 뭐 MRI를 찍거나 이런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저 회사에서 또 도움을 주셔서 그 병원을 찍고 뭐 MRI를 찍고 검사를 해 봤는데 이제 목디스크 증상이 나타나서 시술을 한번 받은 상태에서 또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시술을 받은 거예요. 그 두 번 시술을 받고 야, 정말 그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해서 네, 그 치료를 받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예정되어 있던 치료가 다 끝나고 천천히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네. 운동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태인가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아, 이제 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아, 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태. 들어갈 수 있는 상태. 네, 네. 아, 네. 개인적으로는 네, 상당히 제가 PTSD가 오는 이름들이 좀 있네요. 아, 농담이고요. 네. 뭐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커리어 쪽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데뷔하자마자 사연패를 하셨어요, 내리. 네. 뭐 물론 뭐 개인적으로 또 PTSD가 오시겠지만 아. 그 이후에 2연승을 하셨어요. 아,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아, 기분. 죽여줬죠 진짜. 뭐 그 경기 영 끝나고 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쟤는 그냥 돌았다. 근데 또 그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격투기. 저는 저도 원래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막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이런 거에서 아예 벗어났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싸지르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사과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연승을 이어나가야죠. 또 이게 이겨보니까 또 이 맛을 한동안 오랫동안 잊고 살았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걸 바라게 되고 더 욕심 생기게 되고 이제 뭐 그런 마음입니다. 더 지금 그
마음이 커졌어요. 더 큰 곳으로 가고 싶은 네, 그 마음이 커진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닉네임이 사프라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고 여기 이계덕자님도 그런 표현을 하시지만은 만개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 예. 네. 만족하시나요? 지금 이제 2연습밖에 안 했는데 만개했다고 하니까 아. 아니 저는 솔직히 네. 저는 뭐 아, 물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고 그 되게 값진 2연승이잖아요. 그 누구한테보다 제 스스로가 네. 값진 2연승인데 뭐 만개 아직 사실 그때 만개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솔직히 많이 목말르고 배고프고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경수님이 조금 빨리 만개했다고 말했는지. 네. 아 뭐 제가 뭐 사실 이렇게 이 사쿠라라는 닉네임을 쓰잖아요. 네, 네. 이게 사실 벚꽃이라는 뜻이지만 네. 그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원래 시작은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사쿠라 바카즈씨 되게 네. 팬인 걸로 네. 저도 네. 되게 팬이었네요. 아시는 뭐 형 그때 데뷔 전할 때 네. 등장곡이 스피드 DK였거든요. 네. 그만큼 제가 팬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만개 이렇게 잘 들어봤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이어서 잘 끼워 맞춰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막 낭만이다, 뭐 만개했다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뭐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죠. 더 피고 더 흩날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 좋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사쿠라 선수도 그렇지만은 네. 참 이게 저희가 직업이 이렇게 업다운이 많은 직업이잖아요.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그런 표현도 하는데 네. 평상심을 좀 잘 그래도 유지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시합 들어갈 때나 그럴 때 보면은 네. 뭐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100% 노력. 이제 이거는 이제 네. 복귀하고 나서부터 네. 이게 좀 그 다음 질문이랑 좀 연관이 돼 있긴 한데요. 네.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막 이건 쇼비즈니스다 막 이런 거를 생각해서 제가 아닌 제 모습을 보여주려고 엄청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 막 연패할 때는 네. 막 번듯한 운동선수 맞지만 번듯한 네. 운동선수긴 한데 막 바른 건실한 청년 완전 막 그런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네. 네. 그러다가 또 제가 극투기를 그래도 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맥그리거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맥그리거 신드롬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전 너무 싫거든요, 솔직히. 누구를 막 따라하고. 내가 아닌 내 모습, 이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나한테 좀 집중하자 이랬던 게 좀 평상심을 찾고 뭐 시합에 임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막 뭐 어쩌라고 그냥 한 달에 깨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그 다음에 내리졌죠. 본인한테 네네.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네네. 성적도 좀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렇죠. 네. 성적으로만 봐도 극적인 반전이에요. 근데 경기력 이제 그런 마음적인 거 말고 네. 실제 경기력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내면적인 거 빼고 네네. 노력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지금 여태껏 보여준 뭐 이긴 시합들이 사실 빨리 끝났잖아요. 못 보여준 게 사실 제가 보여준 거 3, 4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더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좀 또 질문 까먹어가지고 질문이 뭐였죠? 경기력이 네, 아 경기력 네, 네, 네. 경기력 그래서, 올리기 위해서 네네 왜냐면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내용이지만은 손준현 선수랑 같은 팀에서 이제 그죠. 운동했었고 네네. 어떤 식으로 운동했는지를 네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시절에 비해서 경기력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네. 노력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조금 더 그 본능을 가라앉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전략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행해보고 네, 그런 거 사실 그 복귀해서 블랙컴뱃이라는 단체에 처음 와서 경기 첫 경기 했을 때부터 많이 말렸어요. 뭐 그 첫 경기를 졌거든요. 네, 그때도 사실 뭐 그냥 하던 거 보여주면 되겠다. 왜냐면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한 6, 7개월 만에 그냥 시합 나간 거거든요. 살만 빼고 그래서 그렇게 지고 나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좀 전략적으로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도 저도 내리 연패를 하고 있으니까 무언가 저 스스로 있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전략을 세운다거나 그걸 이행한다거나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쿠라 선수 입에서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좀 신기합니다. 네. 그 부분에 이제 아 많이 보셨죠.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보셨으니까. 연패란 말씀을 드리기가 참 누구보다 그걸 알아서 힘든데 아. 그때만 해도 턱을 한 160도까지 들고 거의 뭐 너 죽고 나 살자. 아,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써보셨던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역시 승리를 위해서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네네. 뭐 사쿠라 선수를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봤고 네. 같이 훈련했습니다. 네네. 그쵸? 네, 그때도 사실은 타격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훌륭했어요. 프로 어. 킥복 시합도 나가시고. 아, 네. 그 한번 수정하고 싶은 복싱 시합이고 프로 킥복. 네네. 아, 네네. 네네. 프로 복싱 시합도 나가시고 네네. 같이 이렇게 운동하면서도 느낀 건데 타격적으로는 그때도 상당히 높은 레벨이었습니다. 어, 네네. 감사합니다. 공유하시는 부분인가요? 타격적으로 봤을 때는? 아, 어, 뭐. 네. 그쵸, 뭐, 맞는 족족 다 나가 떨어지니까. 네, 그, 뭐, 그런 거, 그렇게 봐주실 수 있죠. 정말 감사하죠. 네, 맞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제가 네네. 왜 물어봤냐면은, 황준호 선수가 빠따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게 어... 비속어긴 한데, 저희들 사이에서는. 아, 펀치력이라고 하잖아요, 펀치력. 네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그게 타고나는 부분인 것 같은지 아니면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지. 아, 근데 이건 사실 대부분의 뭐... 승리를 또 그렇게 해서 아, 맞아요. 이기셨으니까. 네. 근데 이 노력은 네.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아, 물론 그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 그걸 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 난 틀렸네. 아니, 근데 네. 분명히 그 맞다가 좋다기보다는 저는 그 맞추는 타이밍을 많이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막 수많은 상황들을 많이 생각해서 그걸 우겨 넣는 법을 한 거지 막 순전히 이제 빠따가 좋다 막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그거 하나 믿고 그냥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말만 들으니까 아, 내 주먹이 진짜 뭐가 그건가? 아니 나는 내 기술로 맞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빠따 있다고 생각하죠. 그거 뭐 반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타고난 거 반 노력 반 이렇게 하겠습니다. 빠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빠따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손에 네네. 손이 부러지거나 부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여기 손 부상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아, 네. 손 부상은 네. 일단 제가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른손이 이 담화 빼고는 다 아예 박살이 났어요. 어... 그래서 수술도 하고 그 이제 한 번 더 수술하는 상태가 되면 이제 인대 재건술을 아예 해야 되는 아~ 상태예요. 이 하나 둘 하고 뭐 오하라주리 전 때 이번에 이거 나갔으니까 이제 세 개가 다 그런 거 보면 아,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저가 유독 심하더라고요. 그게 뭐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건가? 그냥 제 몸이 약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유리 몸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구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실 수도 있구나 생각. 빠따가 있다 이렇게.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정말요? 없는 사람 모르는 아 있으시잖아요. 네, 저 공격하는 거예요. 저 아.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 얘기입니다. 저희 사쿠라 선수가 네네.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자꾸 같이 운동했던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지만은 네, 말씀드리기 이런 말 많이 쓰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 그래플링 실력도 저는 상당하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뭐 이렇게 정석적인 그래플링 구사하지 않지만 저 극단적 토니 버거스식 그래플링이죠. 예전부터 보면은 제가 아니 극단 제가 뭐든지 다 극단적이에요. 제가 은근히 사쿠라 선수의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아 그럼요. 예전부터 보면은 이런 뭐 정석적인 스타일을 좀 싫어했어요. 뭐 수업하고 누가 앞에서 수업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 네. 아 어떤 일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플링 능력도 상당하신데 제가 아. 이렇게 해봤으니까. 근데 케이지 딱 문만 닫히면은 킥도 안 써요. 킥도 안 쓰고 그냥 두 주먹만 들고 이렇게 싸우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 이거는 네. 저도 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훈련을 할 때 뭐 말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제가 김영광 감독님 밑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고 네. 이재선 감독님 밑에서도 훈련했었잖아요. 네. 두 분이 되게 그래플러시잖아요. 네. 현역 선수 시절에 그렇죠. 라는 선수 자체 원래 제가 훈련할 때 그래플링, 레슬링 이런 거에 시간 투자를 정말 많이 해요. 맞아요. 네, 그 타격 훈련보다 훨씬 더 거기에 시간을 투자 많이 하고
근데 내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항상 생각해서, 저는 격투기 입문이 이중격투기로 입문한 사람이거든요. 그 이중격투기 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막 종합적인 선수들, 무패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안 좋아해요. 네, 저는 결점이 없는 사람을 남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만든. 예. 저는 하나가 도드라지는 사람.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게 뇌를 잠식해버린 게 아닌가. 근데 현대 MMA 트렌드는 안 맞죠. 저도 아는데 뭐 욕 먹어야죠 그냥.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제가 하는 이 스타일을 끝까지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인정해주지 않을까. 사실 그거잖아요. 그 이종의 맛은 누가 그 결점. 제발, 아,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아, 제발 저렇게 하지 말지 하면서 이기는 그런 거. 저는 그런 사람인 걸로. 네, 그래서 그냥 주먹에 불 붙으면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시합하는데, 아, 바뀌어야 돼요. 이제 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비를 더 하고 또 연승을 이어나가야 제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다방면으로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화면이 힘들다고 했는데 네네. 제가 지금까지 뭐 그렇게 많은 선수 인터뷰 해본 건 아닌데 네네.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일 달변이신 것 같아요. 말씀도 엄청 잘하시고 본인이 생각 같은 거를 엄청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아, 근데 막 지금도 사실 말하면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카메라 앞에 서면 어쨌든 막 이게 이름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쵸. 제 이름을. 그래서 더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너무 좀 무서워요. 사실 두렵고. 네, 내가 한번 뱉은 말 못 주워 담으니까 신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 좋게 봐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죠. 잘 털어보려고 마음을 많이 먹고 왔어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긴장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했는데. 네. 거의 근데 말이죠. 네. 사비 때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사비 때도 타격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엄청나게 안 들었거든요. 네. 저를 비롯해서 김승현, 황도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죠. 하는 거 반대로 했잖아요, 사실. 시합만 해도 하라는 거 반대로 했으니까. 네. 그 세 명이 같은 과라는 거죠, 지금? 김현민, 김승현. 네, 근데 솔직히 그 둘과는 저는 다른 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엘리트 타격과죠. 왜냐면 그 뭐 은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창 시절에 처음 본 게 그 입식 시합에서 봤어요. 그때 거기 왕자, 그 와코의 왕자. 진짜 왕이었어요. 근데 저 그다음에 승현이 형은 뭐 아시다시피 오사카의 별이었잖아요. 가라데 쪽에서는 뭐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저는 뭐 입식 시합을 뛰든 종합 시합을 뛰든 그냥 유튜브 보고 하고, 사실 입식 시합 뛸 때 현민이 형이랑 한 번 본 사이였는데 저 자고 있다가 갑자기 제 이름 불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대회사에서 랩가드를 빌려야 되는 상황, 그 지정된 랩가드가 있었어요. 근데 저 그게 있는 줄도 몰랐었거든요, 그 시합에. 그때 현민이 형이 시합 뛰시고 아는 얼굴이 현민이 형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한데 한 번만 빌려주실 수 있냐고 몸도 안 풀고 그냥 막 그거 끼고 나가서 막 이기고 끝나고 막 토하고 또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승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 엘리트 타격과들과 그냥 저는 약간 뭐랄까 저는 좀 결이 다르다. 사파죠. 네, 저는 그런 쪽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말 안 듣는 건 비슷하다?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이죠. 그거는 전문가 잘 안 들었으니까. 한 명 더 있는데 말씀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제가 좀 막내인데 어떻게 이 함부로 형들 얘기를 하면 상관없어요. 사비 출신 사비? 병욱이 형. 병욱이 형 왜 빼나 했어요, 저는. 네 명이라고 봅니다. 네 명이나 됐어요? 아,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타격가가 4명이었는데 사비에서 김현민, 조병호, 김승현, 손도윤인데 타격가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재성 감독님은 항상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셨는데 저희는 그때 그게 사랑인지도 몰랐고 그냥 왜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 그냥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네. 저 더구나 더 어렸으니까 그때는. 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황도윤은 그때 거의 뭐 또 20살 딱 됐을 때 봤죠. 네. 거의 그냥 미성년자 그런 느낌. 맞아요. 미성년자 때였어요. 네. 아, 좋습니다. 황도윤 선수 너무 처음에 긴장된다는 것과는 다르게 말씀도 너무
너무 잘하시고 벌써 이제 인터뷰가 막바지인데 아쉽습니다. 아 저도 너무 아쉬워요. 저 더 털고 싶은데. 그리고 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고요. 저는 네. 이제 그냥 선수로서 약간 선수의 마음으로 좀 많이 물어볼 거고 네네. 좀 이따가 여기 이슈메이커 등장하시는데 이분 좀 긴장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아 뭐 겸허히. 네. 좋습니다. 네. 역시 경기 스타일처럼 화끈하시고 네. 유쾌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 좋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 심장을 뛰게 하는 선수가 되고 싶죠. 그 가슴 뛰게 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 물론 그리고 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100번 싸우는 게 맨날 그 제 선수로서의 목표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100번 싸우는 거. 근데 이게 계속해서 다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요즘에 책을 좀 읽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능한 것들을 상상하는 게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하는 게 저한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챔피언 하고 싶어요. 챔피언. 어느 단체든 지금 뛰고 있는 단체에서 챔피언 하고 싶고 네. 다른 단체에서 챔피언 하고 좀 높이 올라가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네. 라이트급에서 챔피언 되고 싶으신 거죠? 네, 뭐 라이트급은 일단 기본으로 하고 원래 체급은 패더급에서도 네, 챔피언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거 말씀하신 김에 추가적으로 물어보자면 네, 네. 패더급 지금 감량도 가능한데 라이트급을 뛰시는 건지 아니면은 더 이상 패더급 빼지 못해서 라이트급 뛰는 건지. 아, 그냥 라이트급을 뛴 이유는 그거에서 제가 블랙컴뱃 챔피언스 리그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저 말고 제 동생들이 있어요. 저도 요새 어떻게 또 선수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동생들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막내였다가. 그렇죠. 근데 그 동생들이 뛰고 싶다는 거 그냥 양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냥 형이고. 네. 그래서 라이트급으로 하고 겸사겸사 저는 감량고가 좀 적은 편이니까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뛰자. 닥치는 대로 뛰자. 이게 됐거든요. 근데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블랙컴뱃 넘버링에 들어가게 돼서 막 닥치는 대로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제가 막 한번 엎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교통정리 한번 뒤죽박죽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라이트급 뛰는, 감량하는 건 뭐 문제 없고, 패더급에서도 좋은 성적 내고 싶어요. 네, 일단 라이트급부터 네, 정리하고. 네. 좋습니다. 참 말씀해준 대로 두 체급 뭐 체급 같은 거 신경 안 쓰시고 네네. 본인의 그냥 원하시는 대로 좋은 성적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타협 같으니까 그래도 아, 그래도 벌써 이제 30살 정도죠 이제? 네, 27살이라고 이약 물고 말하고 다니긴 하는데 아, 네, 그렇죠. 이약 물고 27살이라고 하고 다니긴 하는데 29살이 이제 30이죠 내년. 네. 네. 근데 앞으로도 커리어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세요. 네네. 남아 있는데 타격가로서 이제 후반부에 조금 들어갈수록 탄력이나 폭발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아, 그죠. 그때는 혹시 스타일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네. 저도 그러고 싶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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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좋습니다.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네. 홍준호 선수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점이라도 존중하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씀 있었습니다. 그 7월에 그 블랙컴뱃 넘버링 그 시합을 못 나가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사실 자괴감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또 내가 나를 너무 몰아붙여서 내 욕심 때문에 그 경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그 경기를 보여드리지 못했고 또 문기범 선수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대신 시합 뛰어준 조영준 선수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를 기다려주신 팬, 블랙컴뱃 팬분들, 뭐 제 팬이 아니더라도 시합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들게 했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앞으로 더 그 나은 모습으로 복귀할 테니까 많은 기대, 어떤 관심이든 잘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더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나요? 뭐. 아니요. 아, 좋습니다. 이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송에 이제 또 안 나갈 수도 있고. 아 네네. 이게 좀 별로 제가 이런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네네. 근데 이제 황도현 선수 되게
오래전부터 봐보면 그냥 김현민의 한마디 같은 겁니다. 오래전부터 봐보면 이 격투기를 저는 그래요. 저는 이거를 되게 막 비즈니스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이러신 부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황준현 선수는 진짜 순수하게 옛날에 사실 사비까지 훈련 오는데 왔다 갔다 걸리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3시간 넘었던 걸로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선수부를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었고요. 누구보다 진짜 형들이랑 거의 막 나이 차이도 막 10살 막 이 정도로 막 차이 나다 보니까 힘들게 진짜 힘들게 훈련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시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참 좋고 앞으로도 항상 지금같이 이렇게 본인의 스타일대로 좋은 시합 많이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때 막 노숙했어요 진짜. 운동 여기 오는 거 시간 뻑 무궁화호 타고 왔는데 어디서? 가깝긴 한데 경기도 양평이긴 했는데요. 아 엄청 멀죠. 네, 양평에서도 좀 더 들어와야 돼. 저 개군이라고. 네, 그때 막 시급 4,200원이었는데 또 막 그런 거 없었잖아요. 막 그런 거 없었어요. 막 주말만 일해서 저는 학생이니까 주말만 일해서 막 4,000원 받고 하루에 막 12시간씩 일해서 그거 모아서 관비 내서 저 운동하고 싶습니다. 서울 그렇게 하면 서울에 있는 팀에 와서 운동하고. 처음에 사비 MMA 왔을 때 길을 못 찾아서 다시 돌아갔어요. 제가 저 엄청 길치거든요. 여기였을 때. 그걸 뭐 진짜 길 못 찾아서 한번 다시 돌아갔다가 다음날 다시 왔어요, 제가. 예. 제가 좀 바보거든요. 이걸 잘 못 봐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리고 뭐, 아, 그날 뭐, 청바지 촬영이었나 뭐 그런 거 했었는데.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날 했는데 무조건 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와야 되는 줄 알아서 그냥. 저기 선유도 공원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잤어요. 그 방에서. 청바지 촬영이 뭐예요? 아 뭐 옛날에 네. 그 리 모델이라고. 뭐 네네네네. 그쪽에서 격투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촬영이 있습니다. 아 레인보우 나오시고. 아 맞아요. 그냥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형들이 하면 저도 무조건 빠지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상황이 어째서요? 뭐가 어째서요? 아파서 이거보다. 그냥 형들한테 나도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어서 근데 운동이 저녁 운동까지 하고 가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었어요 그때 지하철을 놓치거나 좀 더 늦게까지 하고 그러면 그때 사비 MMA가 막 12시까지 운영을 거의 하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래 그때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선유도공원 벤치에서 잠은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냥 밤새고 오전에 또 촬영이었어요 맞아요 촬영은 네, 오전에 원래 운동하는 시간보다 빨리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씻으면 되니까 그냥 밤새고 와서 씻고 그래서 막 머리 뭐 기름 좀 바르고 운동하고 뭐 그랬었죠. 네. 낭만은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황준현 선수. 네. 표정 갖지 마시고 지금 티셔츠에 보면 본인의 정치색을요. 아, 이거 제가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뭐 정치색 전혀 아니고요. 저는 여기 제가 이걸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조회수 조금이라도 더 어그로 끌려고 이거 네, 태우에서 7,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야마가 있잖아요. 약간 저가 그런 사람이다. 약간 그런 것도 한번 좀 뽐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저 도널드 트럼프의 주먹이 너무 강렬합니다. 여기 슈릭 메이크 미 스트롱거. 보수를 사랑하시는 걸로. 어? 아 정말 정치의 정자도 모릅니다. 저는. 해봐라 나는 더 세진다. 아 네.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럼요. 어떤 분한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건 2부에 하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